2020년 4월 5일 저녁 9시 19분입니다.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1525, 그리고 코스닥은 573. 지금 딱 적정선인 것 같아요. 더 빠지기도 좋고 더 오를 수도 있고, 근데 오를 확률은 그렇게 많진 않아 보입니다. 일단 돈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양적 완화라는 말 많이 쓰죠.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버텨는 주고 있습니다. 이게 아마 코로나가 길어지면 더 빠질 거예요. 네, 일단은 네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. 스틱스부터 보겠습니다. 전에 말씀드렸던 5,000원대가 이렇게 왔죠. 좀 천천히 올랐어요. 이날 지금 주총 날입니다. 주주총회 하는 날인데 4,500원대 좀 일부 좀 매도 했고요. 이렇게 천천히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무슨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일단 그동안 안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거는 뭐 거의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봐요. 이날 5,000원, 5,400원까지 갔는데 이제 5,400원에는 뭐 매도 못 했고요. 일단 5,200원, 5,000원에서 5,200원 사이에 이때 가장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. 매도 많이 했고 이 다음날 이 다음날도 5,000원 초반에 조금 더 매도를 했어요. 조금 더 매도했고 일단 지금 좀 빠져져 있는데 에스틱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작업한다고 치면 뭐 저 같으면 안 하겠지만 4,700원대 매수해서 5,000원 딱 찍는, 아니면 5,000원 살짝 아래에서 매도하는 방법도 괜찮아 보이긴 한데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느린 종목이기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충분히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사셔도 됩니다. 에스틱스 중공업은 따로 뭐 보고 있진 않아요. 일단 초다운은 보는데 일단 뭐 따로 특별히 매수를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뭐 일단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네, 지금 정책이고 전체적으로 좀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흔히 뭐 존버라고 하죠. 계속 버티시면 되겠고요. 특이사항 보일 때 그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샀는데 제가 3,300원 이때 좀 사가지고 3,500원의 매도를 이렇게 했는데 요날 좀 매도 4,000원까지는 아니고 3,700원 정도에도 매도 좀 한 것 같아요. 3,300원대 매수를 해서 요날 좀 매도를 좀 했고요. 요날도 3,500원에는 매도를 못했고 제가 3,300원대 요날 매수했던 거를 3,450부터 3,500까지 이제 매도를 걸어놨는데 3,500원에 걸어놓은 건 매도가 안 됐고 나머지 밑에 3,480인지 85인지 모르겠어요. 뭐 거의 고점과 그 다음에 중간에 3,500원 그리고 3,400원 초반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. 일단 당분간 요 구간 많이 노릴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뭐 현대 HDC죠. HDC에서 뭐 인수를 한다 안 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뭐 제 예상은 일단 항공 쪽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이쪽을 노리고 그 지원금 받고 또 산업은행에서 어느 정도 할인을 해서 좀 싸게 매입을 하려는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 항공 쪽은 상당히 요즘 침체이고 뭐 거의 뭐 비행기가 안 뜬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대가 품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네 올라가겠죠. 일단은 뭐 3,300원 예, 요 정도 저항 원래는 요 정도 돼야 되는데 더 많이 빠졌잖아요, 그죠? 뭐 좀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거는 뭐 가장까진 그렇지만 3,000원 아래가 좋긴 하고 좀 단기적인 초단타라고 하기엔 좀 느긋하지만 일단 3,200~300원대에서 3,400원 초반에 이제 매도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자, 키스트 같은 경우는 요날 제가 수익이 좀 나서 일부 좀 매도했어요. 제 평단이 2,220원입니다. 20원인데 요날 좀 매도를 했습니다. 2,500,
75까지 올라갔네요. 이 정도면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딱 그 저항 구간입니다. 꺾이기도 좋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어느 정도 매도한 상태고 좀 더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1800원에서 2000원 정도 오면 그때 이제 반등 나오는 게 보이면 그때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. 유니언 머티리얼 이 종목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1300, 400원대 그때 매수한 게 있다고 했죠. 그래서 이 저항 때 지금 딱 보시면 딱 그 구간이에요. 그죠? 그래서 다행히 1450원에 제가 저번에 샀을 때가 1400 초반 아주 극초반이었기 때문에 1300원, 400원대 샀던 거를 1450원에 이제 매도를 했고요. 일단은 좀 지켜보는 중입니다. 지금 매도한 가격보다는 좀 높아요.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푸른 기술은 이제 매수가 넘어가 버렸죠. 네, 요 종목 좀 빠지면 충분히 빠지면 그때 매수하시고 놓쳤으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뭐 나쁜 가격은 아닌데 굳이 이 가격에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한국화재 UOB 같은 경우는 제가 상한가에 그때 좀 팔았는데 조금 아쉽긴 해요. 아쉽긴 한데 어찌됐건 3만원 이상에서 못 파는 건 좀 아쉽긴 한데 어찌됐건 크게 보면 일단은 큰 흐름이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빠질 확률이 높긴 합니다. 어쨌든 중간중간 파형이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또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네,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매수는 안 하고 구경만 할 것 같습니다. 경남제약 같은 경우도 특이하게 네, 좀 상승이 나와줘가지고 수익으로 좀 바뀌었어요. 수익으로 이때 바뀌어가지고 좀 매도를 좀 했고요. 매도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하루 단타 계속해서 수익 내고 팔았습니다. 뭐 큰 수익은 아니고 한 1% 2% 많으면 3% 정도 그래서 수익을 냈는데 좀 종목이 저랑 잘 맞나 싶을 정도로 평단도 좀 낮아지고 수익도 좀 챙기고 했습니다. 일단은 요 가격이면 낮은 가격은 아니고요. 낮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요 정도? 왜 6,000원 이하가 좋겠죠. 6,000원 이하가 좋겠고 굳이 뭐 좀 여유 있게 보신다면 6,000원 1,200원 요 정도까지는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국일제지 같은 경우도 좀 갑자기 빡 올랐죠. 네. 좀 찌라시 좀 돌긴 했는데 어쨌든 이때도 저 국일제지 좀 팔았습니다. 팔고 이때도 좀 네 팔았어요. 5,000원 초반 5,200원 요정도 네, 계속 팔았고 일단은 그래도 뭐 비중이 적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어찌됐건 매도도 적당히 좀 했어요. 네 일단 올라가는 흐름이긴 한데 한 번 더 꺾여줄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5,000원 이하 제가 이날 원래 4,800원이 아니고 4,600원에 제가 매수를 좀 걸어놨는데 안 왔습니다. 어찌됐건 4,600원이 저항이고 5,000원 요 초반도 저항이기 때문에 이때 좀 혹시 꺾여 준다면 예, 이때 다시 한번 추매를 하도록 할 것 같아요. 헬릭스미스는 그냥 보고 있어요. 네, 보고 있고 뭐 바이오리즈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뭐 8만원 정도가 괜찮긴 한데 일단 75,000원 정도 요 정도 75,000원 78,000원 정도 요 정도 매도 잡고 뭐 밑에서 계속 모아 두시면서 비중 너무 크면 또 한번 털어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IHQ 같은 경우는 좀 매집을 좀 더 했어요. 좀 더 샀습니다. 이때 더 샀고 정확한 건 아직 계획은 없는데 좀 계속 매집 중이긴 한데 일단 1500원 좀 넘으면 일부 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1800원 정도 오면 좀 더 아마 고민을 조금 더 팔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. 일단 시진핑이 한 6월 정도 오기로 했죠. 생각보다 많이 남진 않았어요. 일단 1600원 정도 기준 잡고 해서 보시면 될 텐데 일단 요 가격에서 저는 계속 매집을 할 예정입니다.
네. 네, 화천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윤석열 그 총장 뭐 가족 얘기나 뭐 이런 거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 반대쪽 테마주라고도 볼 수 있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 이렇게 힘이 나왔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뭐 나온 건 없습니다만 일단 뭐 검찰 재판 뭐 하는 걸 유심히 보고 있는데 특별한 증거나 뭐 이런 건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역시 잘 매집했다가 나중에 빵 터지면 그때 수익을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덱스터는 이때 못 사서 너무 아쉽지만 일단 네 꺾여주면 네. 영화 산업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올 확률이 좀 있어요. 생각보다 영화 쪽이 지금 엄청 힘듭니다. 뭐 항공 쪽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이쪽 일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. 혹시라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면 디즈니 플러스 쪽 이쪽과 잘 협업해서 뭐 그 VFX를 한다면 아마 매출 어마어마하게 될 텐데 그러면 10,000원 이상 뭐 예전에 17,000원까지 갔죠.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시유메디칼 이쪽은 이제 트럼프가 뭐 의료용 기기 좀 대달라고 해서 오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중국 쪽 테마주기 때문에 나중에 시진핑 올 때 탄력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이때 매수했다면 지금 뭐 털고 좀 구경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네. 인트로메딕은 좀 애매합니다. 일단 뭐 쭉쭉쭉 빠져주고 있는데 좀 더 빠지면 더 빠졌을 때 이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최소한 요 정도 네, 2,200원 높으면 200원 낮으면 2,000원 더 낮으면 더 좋고요. 이때 매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JST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뭐 대북주 쪽이 살짝 좀 탄력이 나오긴 했는데 글쎄요 뭐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이 종목은 일단 거의 버린 종목이기 때문에 네, 일단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를 확률은 좀 있긴 한데 굳이 뭐 이 가격에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,000원 넘으면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죽고 아마 이 정도 반복 패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수성이 제가 드디어 이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. 오랜 기간 동안 구경하다가 드디어 예, 적정이 떠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. 이렇게 쭉쭉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탄력 못 받았고요. 요날 제가 1,090원부터 조금씩 조금씩 매수하다가 1,030 요때 아마 하락 VI 떴을 거예요. 요때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. 1,030 정도 그리고 1,020 쪽에도 좀 들어가고 1,040에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평단이 한 1,040 네, 요 정도 되는데 현재 뭐 한 2% 정도 수익이긴 해요. 반등 나오기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매수했는데 1,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좀 더 매수해서 나중에 살짝 반등 나올 때 팔까도 생각 중입니다. 일단은 뭐 하락하고는 있습니다. 하락하고는 있는데 살짝 반등 나와주면 일단 1,090원 정도 예, 요 정도가 털기에 가장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보시는 분들은 1,090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. 매수는 뭐 그래도 안전하게 분리하시려면 예, 1,000원 이하가 좋긴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